있다. 그 멤버 슈가가요, 2년 전 발표한 믹스테이프가 미국 빌보드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는데요. 네, 미국 빌보드 그 3월 3일자 어미징 아티스트 차트인데요. 46위에 그 어거스트디라는 이름 보이시죠? 바로 네네. 방탄의 멤버 슈가의 예명인데요. 이 이머징, 죄송해요. 이머징 네. 아티스트 차트가 뭐냐면요. 떠오르는 그 신예 아티스트의 활동 빅데이터를 합산해서 순위를 정하는 것인데요. 이거는 지금 슈가가 2016년에 믹스테이프를 발표하고 개인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, 그게 바로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. 사실 공식적으로 막 음원을 노리고 한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빌보드 차트에서 역주행을 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, 왜 글로벌 노래 위엄을 보여주지 않나 싶고요. 또 믹스테이프가 뭔지 아시나요?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, 그 요즘 아이돌 씬에서 이게 지금 유행 중인데요.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음악을 만들어서 이제 무료로 배포를 하는 건데, 실험적인 좀 성격이 강한 곡들이 담긴 일종의 음악 문화 유산 같은 건데,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멤버들의 색깔을 잘볼수 있는 그런 믹스테이프가 많아요. 또 마침 오늘 또 제이홉 아시죠? 방탄 멤버 믹스테이프를 발표했어요. 호프월드라는 이제 곡인데 전체 7곡이 수록돼 있는데요. 지금 보시는 것이 그 타이틀곡인 백일홍의 뮤직비디오입니다. 아무래도 BTS 멤버들에게는 또 다른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그래도 BTS 뭐 아하 한유기를 뭐 제대로의 또 안전운행 그냥 하시겠네. 쭉쭉. 네. 또 네. 다음 달 4일에요. 그세 번째 일본 정규 앨범을 발표를 해요. Face Yourself라는 곡인 그 앨범인데요.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좀 일본 활동에 집중을 할 거라고 해요. 또 얼마 전에 국내에서 또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요, 올해 음악인상을 받았는데, 아이돌로는 최초라고 합니다. 와, 사실 정말요? 국내에서 상 받은 거는 놀라운 일도 아닐 정도로 해외 선전이 엄청나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김지훈 기자도 그 언급을 했지만, 야, 빌보드에서 그 역주행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. 정말요? 야, 진짜 음악 애국자입니다. 네네.